밤낚시 가는 길이세요? 오래 앉아 있었더니 허리가 좀 아파서. 네,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? 아침에 나갔는데 왜 아직도 안 와? 내가 하라면 좀 피해 좀 해! 뭐라고? 잠깐만. 어떤 애가 여기야? 아, 잠시만, 나가, 차! 어? 누가 이랬어? 가지 말.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지난주에 이사 온 집 맞죠? 아, 저 근데 우리 동에 빨간 옷 입은 여자. 빨간 옷이요? 혹시 정신이 이상한 여잔가 해서요. 저는 빨간 옷 입고 다닌 사람은 요즘 못 본 것 같은데. 안에서 뭐가 칵칵 쑤시는 게. 제가 볼게요. 최근에 뭐 잘못 드신 거 있으세요? 아니요, 그런 거 아니에요. 원래 신경 쪽 질환이 있었어요? 없었어요. 그럼 제가 사례 좀 더 찾아볼 테니까. 이거 기생충이네. 무슨 6.25 때도 아니고 기생충이냐. 그리고 기생충이 이렇게 안에 박혀있는 건 처음 보는데. 식충 중의 한 종류로서 감염된 숙주의 치아 부분에 산란을 한 뒤 장기화 내까지 급속도로 이동을 하는 이 기생충을.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위험하니까 가만히 계세요. 가만히 있어요.
진짜 이거 가지고 있으면 영원호 부를 수 있어? 응. 영원이랑 숨바꼭질하는 거야. 너도 깎아줄게. 줘봐. 하나, 둘, 셋! 둘 중 한 명이 죽으면 남은 한 명이 혼수의식으로 떠난 영혼을 불러주기는. 강지현. 아! 아! 경찰차가 찔려가지고. 왜 저러는 거야? 김혜연. 100까지 세. 이제 널 찾는 거야. 생명을 다시 얻는다.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하였고. 다 아는 내용이니까. 재훈 씨는 언변도 좋고. 재훈 씨 태어난 시간이 몇 시예요? 새벽 6시라고 알고 있습니다. 자기 이름 한자로 쓸 줄은 알죠. 요즘 영어는 잘하는데 상식이 부족한 친구들도 많아서. 여기에 직접 써볼래요? 심장보다 높이 들어요. 최종 목표. 이거 요가용품 매장에서 온 거잖아. 요가하고 있잖아, 새끼야. 너 네 마음대로. 내 말은 너 애 같지 않아, 이 새끼야! 마네킹 인간과는 태연하게 지나쳐야 한다. 어머니 왜 오고 있잖아, 씨발! 우연히 봤는데 피부가 마네킹 같아서 졸려 소름 끼친다는 이야기. 이제 좀 마음이 드네. 새로 오픈한 방탈출 게임 협찬 광고를 제안합니다. 할 거야? 여기가 뭐죠? 야, 여기 있네. 세 분, 제안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로 계좌로 지급해드릴게요. 저희 게임장 전체가 호러 컨셉이거든. 악마 숭배자들의 공간인 거죠. 아무튼 10만 원. 제한 시간 없습니다.
표식을 따라 그대가 헌신할 재단의 문을 열어라. 악마인 내 옆에 서길 바라는 자가 있다면 탐욕과 배반을 증명하라. 지틀 좀 더. 나까지 놀랐잖아. 오른쪽 둘 다 별 모양이긴 한데. 야, 여기 뭐 버튼 있는데? 야, 건들지 마! 야, 아, 빨리! 아저씨랑 뭘 하셨죠? 오른쪽. 그럼 똑같네. 거꾸로잖아. 마음을 너 안 먹냐?